네, 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K배터리가 수익성이 개선 중이라는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아지고 있죠? 예. 그 2차 전지 이제 그 부정론자들이 이제 그 흔히 쓰는 레토릭 중에 하나가 배터리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다. 이제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영업이익률이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경우에는 뭐 한 5% 미만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업체들, 주요 양극재 업체들도 이제 10%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외형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겠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이어서 크게 이제 투자 매력이 이제 떨어진다는 그런 유의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그 요번 주에 실적 발표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2차 전지 사업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7,312억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 이제 매 분기 영업이익률이 요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게 증가한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뭐 분기 영업이익률은 이제 그 매 분기 분기마다 이제 그 일시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들쭉날쭉 하긴 하는데, 아래 보시듯이 이제 6.8%에서 2.8%, 7.2%, 5.2%, 8.9%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기록했었던 이제 8.9%가 LG엔솔이 이제 분기에 기록한 영업 이익률 중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이제 영업 이익률을 좀 기록한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테일을 조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기사 좀 말씀드리면, 다음 한번, 예. 3분기 영업이익이 7,312억으로 이제 전년 동기 해서 40% 정도 증가한 거고요. 네, 많이 늘었네요. 예. 매출액은 보시듯이 7.5% 늘었으니까 매출액 자체는 많이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률 개선 때문에 저렇게 이제 많이 난 거고, 조부근은 이제 그 첨단 제도,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배터리 공장을 미국 현지에 지어주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이제 그 부분이 2,195억 원 들어가 있는 이제 이 부분도 일정 부분 포함이 된 거죠. 포함이 된 겁니다. 네. 예, 일정 부분 이제 영향이 미쳤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3개 분기 만에 매출 25조 7,441억, 영업이익 1조 8,320억을 달성해서 지난해 연간 실적을 4분기 동안에 기록했던 실적을 3분기 만에 다 넘어섰다는 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제 매출은 일부 유럽향 전기차 배터리 수요 약세에 따라서 소폭 하락했지만 주력 시장인 북미 지역 내에서 성장세가 지속돼서 수요가 견고하고, 북미 생산 공장의 안정적인 신증설 및 수율 향상으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조금 말씀드렸듯이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만 유독 안 팔리는 거고, 특히 이제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만 안 팔리는 이제 그런 거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저기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제 북미는 되게 좀 잘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유럽향 배터리가 좀 덜 나간 부분은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왔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지속적인 원가 개선 노력, 제품 경쟁력 차별화 등을 통해서 제품 글로벌 생산 시설 운영, 원재료 확보 등 세 가지 부분에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제 이런 노력 때문에 그 영업 이익률이 좀 계속해서 개선되는, 수익성이 계속 향상되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LG 엔솔 실적 발표를 제가 이제 세 가지 키 포인트로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의 AMPC 첨단 세액 공제가 한국 배터리에 큰 도움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대략 지금 스케줄대로 다 가면 이게 수십조 원에 해당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네. 이제 미국인들의 혈세를 이제 한국 배터리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한국 배터리 3사가 다 중국에 이제 공장을 지금 다 지어놓은 상태인데, 그 중국의 공장 지을 때는 우리 배터리 회사들한테 보조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는 이제 그 부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3분기 만에 작년 전체 실적을 상회했다. 이거는 이제 K배터리가 고속 성장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이상이 없이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네. 북미 전기차 시장이 고속 성장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유럽 쪽에 지금 판매가 좀 부진한 거는 유럽의 테슬라가 좀 판매가 저조했던 이제 그 영향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저조한 겁니까? 아니면 테슬라 판매가? 유럽의 테슬라만. 아, 예, 예. LG 엔솔이 이제 그 유럽형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지금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네. 요 이유는 요것도 이제 테슬라가 유럽에서 장사를 잘 못한다든지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 유럽에서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그런 이슈는 아니고 상하이 기가 팩토리 이슈라는 게 지난 3분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거 네. 이제 그걸 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최근에 발표된 테슬라 3분기 납품 대수가 예상치를 하했다. 이 이유는 공장 리모델링 때문이다 하는 이제 기사. 테슬라가 3분기 납품 대수가 43만 5천 대로 2분기 판매량 대비해서 7% 감소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감소한 이유가 테슬라가 3분기에 공장 개선을 위해서 공장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 공장을 운영을 중단했냐면은 상하이 기가 팩토리 공장을 이제 운영을 중단했고요. 네. 그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만든 테슬라 차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매출이 좀 감소돼서 이제 나온 이제 그런 거고요. 예. 그 이유는 상하이 기가 팩토리 이제 공장을 세운 거는 딴 게 아니고 이제 모델3가 지금 나온 지가 대략 한 6년, 7년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식상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델Y, 모델3 두 주종 모델 중에서 모델3의 그 매출 성장 속도 올해 이제 많이 좀 처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났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해결책으로 테슬라에서 이제 테슬라 모델3의 그 페이스리프트, 모양을 바꾼 이제 새로운 형태의 모델3를 이제 내놓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예, 페이스리프트한 모델3 하이랜드라는 모델이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되는데 조거 작업을 3분기에 상하이 공장에서 했고 그 결과로 이제 매출이 좀 부진했던 거니까 그 부분만큼은 이제 매출이 빠진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격이 42,990유로거든요. 조 가격이면은 네. 이제 하나로 바꾸면 한 6,10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 부분이 4분기부터는 이제 다시 잘 팔릴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에 미국 쪽에서 배터리 사업하고 있는 거 잘 되고 있고 유럽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좀 저조하게 판매됐었던 부분이 이연돼서 4분기에서 이제 더 매출도 가세가 돼서 신차 모델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4분기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아주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이제 뭐 그런 생각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보시듯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매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32.5%였습니다. 아, 네. 예, 1조 4천억 매출해가지고 4,500억 적자를. 그때 왜 그런 건가요? 저게 이제 그 수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폴란드 공장을 짓고 2020년까지도 계속 수율이 안 잡혀갖고. 그러니까 공장이 안정화되지 않았을 때. 그렇습니다. 이랬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사업은 저 수율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수율을 잡는 게 아주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LG 엔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 때는 이제 구 LG 화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LG 화학의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적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LG 그룹 내에서도 그 저기 돌아가신 구원무 회장님한테 이거 배터리 사업은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다. 지금이라도 좀 포기하시는 게 어떠냐고 계속해서 이제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그때마다 이제 구원무 회장께서 이 배터리 사업에 LG그룹의 미래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거니까 수업료 낸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낌없이 투자해라. 라는 이제 말씀을 계속 하셔갖고 계속 투자해서 드디어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율 잡는 부분에 있어갖고는 이제 글로벌 어떤 배터리 회사들보다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압도적인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수율 부분이 매해 조금씩 개선돼 나가면서 2022년에 마이너스 32.5%였던 영업이익률이 21년에 4.3, 22년에 4.7%로 조금 개선됐고 올해는 7.5%까지 올라갔고 대폭 올라갔네요. 예, 네. 저런 저 추세가. 저 정도면은 글로벌 측면에서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자국 내에서 이제 배터리 사업
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CATA를 제외하고는 네.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한번 보시면 결국은 이제 이 K 배터리 영업이익률이 이제 계속 좋아질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이 영업이익률이라는 거는 갑을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갑을 관계요. 예. 그러니까 내구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니까요. 이제 배터리 산업은 이제 B2B 비즈니스니까 완성차 업체하고 배터리 업체 간에 이제 누가 이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나에게 좀 가격을 많이 받고 싶다, 수익 좀 많이 남기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은 좋아지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갑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뒤에 쭉 말씀드릴 거고 일단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글로벌 주요 완성차 메이커 중에서 10개 중에서 9개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고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2만 4천 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게 특히 이제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만 할 수 있는 SK 온만 할 수 있는 이제 그 배터리여서 네. 더더욱 이제 기술적인 해자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지금 미국의 IRA, 유럽의 CRMA 때문에 중국 업체가 계속해서 원천 배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또는 유럽에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한국 배터리 3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니까 결국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의뢰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요. 네 번째로 이제 글로벌 운영 경험. 그러니까 CATL이 중국에서는 수율을 확보해서 잘 만들어서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으로, 미국은 뭐 못 나가게 되겠지만 유럽으로 나가서 만약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해서 짓게 된다고 하면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율 문제 때문에 고생해서 영업 적자가 막대했었던 이제 그런 전철을 다시 밟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업료를 LG 에너지는 미리 다 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이 있고 이 얘기는 이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과거에 그런 형태 수율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규 공장을 만들어도 빨리 수율이 안정화돼서 나한테 제대로 배터리를 받을 수 있는 안정된 공급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도 강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 내재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그게 최근에 거듭된 실패를 계속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 업체들은 되게 많은데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갑의 관계에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갑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완공 후 수율 확보에 따른 이익률 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 공장은 완공이 됐지만 이제 초기에 수율 잡는 과정에서는 이게 뭐 100개 제품을 100개 만들면 그중에 50개는 불량품인 그래서 50개 버리면 당연히 이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00개 중에 그 양품이 정상품이 이제 50개에서 60개, 70개, 80개, 90개 이렇게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영업 이익률은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캐파 증설 초기에는 감가상각비 부담이 크고요. 증설이 완료된 다음에는, 부담이 완화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공장을 지을 동안에는 이제 그 회계처리상 건설 중인 자산 항목으로 들어가서 감가상각을 하질 않아요. 근데 이제, 공장이 완공되면 완공되는 그 시점부터 그때부터 감가상각을 해서 그게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데 초기에는 이제 제품 생산량은 적은데 비해서 감가상각비라는 그 항목은 동일한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당 감가상각비 부담이 되게 컸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공장이 완전히 완성되고 안정화되면은 이 감가상각비 부담이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는 거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여의도에서 영업이익률 마의벽 10%에 갇힌 2차 전지 업계 해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배터리 업계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기가 어려울 거다. 영업이익률이 수익성이 좀 떨어질 거다 하는 이제 그런 기사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저런 부분들이 사실은 업의 본질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나오는 얘기죠. 뭐 상식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0%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좀 그렇죠. 10%면은 한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봐요. 정상적인. 예, 그러니까 네. 그 B2B 비즈니스에서 이제 갑을 관계 있을 때 서로 상호 이렇게 좀 익스큐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좀 윈윈할 수 있는 형태의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갑의 그 갑의 위치에 서게 되면 부품 업체들이 이제 10% 이상 되는 이제 이런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뭐 6%나 7% 이렇게 이제 그 부품 업체가 6%나 7% 영업 이익률을 이제 받고 있으면 이제 부품 업체 입장에서 우리 좀 너무 좀 그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만을 갖게 되는 거고 한 10% 정도면 이제 둘 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예, 그 정도 네, 수준으로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 이제 배터리 산업 자체가 수익성을 높이기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규모의 경제, 그다음에 수직 계열화, 그다음에 이제 협상력 이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지적하고는 다르게 이제 배터리 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지금 이제 상황 자체가 전개되고 있다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이거 관련해서 삼성 SDI가 이제 수익성이 되게 좋은 배터리 회사다. 이런 류의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시듯이 위쪽에 파란색이 이제 삼성 SDI 분기별 영업 이익률이고 아래쪽에 빨간색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분기 영업 이익률인데 삼성 SDI가 계속해서 높아요. 8, 9, 10.5, 8.2, 7, 7.7. 여기에 비해서 LG 엔솔이 6, 3.9, 6.8, 2.8, 7.2, 5.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것만 보면 저 수치만 단순히 보면은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수익성이 훨씬 더 좋은 배터리 사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이제 이 2차 전지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도 저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해외에서 캐파를 증설하게 되면 초기에는 이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율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공정 완공되고 시간이 지나면 수율이 확보되면서 이익률이 회복되고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분기별 영업 이익률이 저렇게 과거에 계속 좋았던 것은 삼성 SDI가 해외 쪽 자동차 메이커들로부터 주문을 못 받았으니까 해외 공장 증설할 일이 없고 그래서 이익률이 높았던 겁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삼성 SDI의 매출 성장률이 2022년에 48%, 23년에 1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많이 못 받았으니까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저 매출 성장률이 저보다 훨씬 뭐 두 배, 세 배 가까이 높게 나오거든요. 23년 기준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이익률은 높지만 그게 주문을 못 받아서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주가가 이제 좀 안 좋게 쭉 흘러내리는 이제 그런 형태의 주가 전개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결국은 이제 배터리 그 자동차 회사가 이제 배터리를 내재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그 갑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권영수 부회장이 과거에 2022년 1월 10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그 내재와 관련돼서 하신 말씀이 완성차 업체에 내재하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이제 안 됐다 했다. 저거 오타고요. 안 된다 했다. 아, 네. 예, 예.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했습니다. 예예. 예. 예. 오타를 제가. 예.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본인 회사 것만 쓸 수 있고 그거조차도 본인 회사의 100%를 다 못 쓰고 일부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현대차가 만약에 이제 배터리 내재해서 좋은 배터리를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이 배터리는 그 신차를 설계하는 초기부터 같이 이제 들어가는 33년 전에 이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 GM이 현대차의 배터리를 쓰기로 했다 하면은 GM은 3년 뒤에 나올 신차의 설계도를 현대차한테
오픈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거는 네. 예, 경쟁 관계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자사의 이제 그 뭐랄까 영업 비밀을 이제 노출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완성차 업체는 만들어 봐야 본인 것만 쓰고 그다음에 그것도 100% 자기 걸 못 쓰고 나눠 줘야 돼. 일부는 이제 배터리 업체 거를 받아 써야만 되는 게 만약에 하나 자기 거를 100%, 현대차가 100% 그 배터리를 100%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를 쭉 쓰고 있다가 만에 하나 그 리콜 같은 사태를 맞게 되면 그러면은 공장 전체를 다 놀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예. 그런 리스크 때문에 만들어도 본인 거 중에 일부밖에 못 쓴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게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특허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수많은 특허로 지금 LG엔솔의 배터리 만드는 거는 다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만들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려면 특허료가 필수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예. 그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규모의 경제. 역시 배터리도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많이 작용하는데 첫 번째, 그 완성차 업체에서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본인 것만 쓰고 일부만 사용하게 되면 규모 측면에서 이 배터리 전문 업체의 규모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으니까 예. 가격을 낮추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원가상에 네. 이제 우위를 가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기차는 이런 식으로 만들기가 되게 쉽고요. 하지만 배터리는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저기 베트남의 빈페스트 저때 한번 말씀드렸던 네. 거기서 만든 전기차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그 폭스콘 대륙의 실수라고 하는 그 이제 저기 애플 그 휴대폰을 이제 저기 그 OEM 제작하는 폭스콘에서 네. 지금 전기차 사업을 저렇게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게 그 대륙의 실수라고 하는 샤오미가 지금 이제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어갔고 지금 저기 이제 위장막해서 실제 도로 주행 샤오미도 테스트. 뛰어들었군요. 예예. 예. 뛰어들어서 지금 실제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이제 인도 PMV라는 이제 새로운 전기차 회사. 그러니까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네.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제 배터리는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가부의 관계에 있어서 숫자가 많은 쪽이 어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K배터리를 받으려고 지금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다. 라고 작년 10월 달에 이제 이창량 산업 장관이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국내 기업의 배터리를 받기 위해서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다. 문전 성시 이루고 있으니까 줄 서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제대로 이룰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완성차 배터리 회사들이 갑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르노 부회장이 극비에 방한해 갖고 한덕수 총리를 면담해서 르노 공장이 부산에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바꾸고 싶은데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우리한테 배터리를 안 준다. 네. 예. 왜냐하면 그게 한 30만 대 정도거든요. 20만 대 정도 규모인데 우리는 뭐 주로 100만 대, 200만 대만 상대하지 20만 대는 우리는 상대 안 해준다라고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배짱을 튀겨갖고 그래서 이제 르노 부회장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좀 제발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후발주자인 배터리 쪽의 후발주자인 지금 이제 공장 짓고 있는 금양 사장한테 찾아가서 르노가 문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네, 다음 보시면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볼까요?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중국산 LFP 배터리까지 저희가 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예,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차 전지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